이게 촛불의 소리. 촛불 토끼는 싹싹싹싹. 아, 대박! 아, 오늘은 연예계에서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유명한 권오중 배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서도에 예. 무거울증입니다. 뭐가 무거워요? 뭐가 무거워? 가장 중요한 게 무거워야 돼요.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신중하게 네. 네.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는 25살이던 1996년 6살 연상의 부인과 결혼해 슬하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부부간의 금술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선한 인상과 솔직한 입담으로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네. 블랙 진에다가 흰 티를 가슴 콕 나오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이야. 세입이 좀. 권오중 씨는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나요? 간 적 있어요. 왜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차에 있었어요. 이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경찰이 뚝뚝뚝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신분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경찰도 가자는 거예요. 예. 조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간 적 있어요. 연애하려면 조용한 데 가서 하라고. 그냥 계셨어요? 정말로? 첫사랑과 결혼을 했잖아요. 저도요. 26이면 첫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 거는 제 그전 건 사랑이 아니죠. 양쪽 집에서 반대하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때 어렸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진정제라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형수님 또 연상이시잖아요. 제가 옆에 올해 50입니다. 왜 웃어? 진짜요? 네. 성중하는 거야? 아닌데?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 예측가로서 모습이 강하고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잡음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드립을 쳐도 대중들의 거부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하셨을까?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그때 또 지금도 사랑한다고요? 지금도 사랑. 취미생활 뭐 딴 거 없어요? 없어요. 뭐를 즐기세요? 더 얘기하려고요? 형 지금 그렇게 컨셉 잡으신데? 동요병하고 양쪽 한 명으로 갈 거예요. 강한 척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력도 마찬가지고 뭐 몇 번 했냐 눈물.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게 주변 아니 제가 저만 들었나 봐요. 다 들었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한 거예요. 권오중 씨가 그런 얘기하면 40대 되면 서로 인정해요. 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나도 주고 뭘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러세요? 아, 전 충분해요 지금. 아니 이게 강한 척이에요. 지금 주란 얘기해서 갑자기 어떻게 일로 온 거예요? 우리 위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 이거 오늘까지잖아? 형 이거 하나 먹고 가라. 빨리 가자. 야 괜찮아. 야 안돼. 아 이거 하나 먹고 가라니까. 그의 대표작이자 히트작인 순풍산부인과에서는 숱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을 웃겼습니다. 어? 아 안되겠다. 아저씨 공사 중이에요 지금. 당시 9시라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이 25%를 넘었고 다양한 유행어를 낳는 등 시트콤으로서 드라마 전극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이 없어. 아씨 제일 찬 애들인데 무슨 냄새. 아 글쎄 그만 좀 해. 내가 틀린 말 했냐? 야 저씨가 이거 안 나! 죽으려고 몰라 저씨가 다! 괜히 요구르트는 먹어가지고 사람 있었는데? 이따 와야 되나? 빨리 재고 딴 데 가봐야 돼요. 저 죄송합니다. 예. 44. 계속 물 새는 소리가 나던데. 잠깐만요. 아 이거요? 하나 갈아드려요? 그래요 갈아주세요. 실례했습니다. 어, 야 너 이번 일요일에 별일 없지? 야, 요구르트 샀어? 4개 사면 하나 공짜라서 10개 샀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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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됐어, 내가 거기 왜 가? 오빠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정말 왜 그래, 정말? 정말 싫어, 알아들었어? 빨리 나가!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나 너 싫어, 정말 싫어. 네, 여보세요? 나 이제 오빠 싫어! 당시 그의 패션과 머리 스타일은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 또한 그는 뭐야? 한국의 유명 인사로 초청받아 북한 평양에 위치한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 누구야 진짜! 너 죽었어! 야! 너 진짜 죽을래? 오빠 싫어! 야! 너 사이코야? 한 번만 더 그랬단 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배우 권오중. 그런 그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간간히 드라마나 영화 활동만 하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애랑 이렇게 밀접돼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죽을 병이라고 한 시기였어요. 7살 때. 아하. 네. 약간 발달 늦어요. 유일한 친구는 제가 이제 하나인 거죠. 깨우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잘 때도 이제 등 긁어주는 걸로 하루를 마감하거든요. 당시 그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뭐든 들어오면 어디서 촬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전설의 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장철수 역할이 들어왔을 때도 몇 개월 동안 지방에 있어야 하기에 아들을 돌볼 수 없어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가족을 위해 사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전체 차렷! 일본 궁중요리연구팀 UN 고등판관 대표 오늘 특별히 긴장하고 인생은 맛있게! 음식은 품위있게! 쉽게 캐스팅 당시에도 아이를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를 두 달간 기다려줬고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This dish called duck. Oh, this is jujube. Jujube. Please try. Very good. Very nice. 동시에 경영권을 넘긴다. 깊은 뜻이 계실 거야. 무슨 깊은 뜻? 보다 공정하게 물려주실 생각. 공정하게 아들은 입구를 만들어 놓고. 뭐 할 말이 있어? 앉아라. 무슨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감만으로 최고가 되기 어렵다. 정말 최고가 되려면 자만심을 버려. 실력으로 이겨라. 그러면 된다. 자랑스러운 후계자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계자 경합에 나서고 싶은 사람은 이 재료를 갖고 가거라. 야, 민성찬. 식발에 안 들어. 아주 감동 있는 음식을 만들어봐. 3일 후 밤 10시에 여기서 보자. 뭐야? 형. 동철이 너도? 형. 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한테 다짐했었어. 약속 지켜야지. 누구보다 공정하게 대령 숙수 역할을 물려주고 싶어 하셔. 열심히 해봐. 좋은 기회잖아. 진짜 괜찮은 거지? 그래. 형.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다 아이가 치료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그는 촬영을 하며 아이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캐스팅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었죠. 한번 해본 적도 없더니 뭐야 저게? 이사장! 수고했다. 아이고 오셨다. 불에 회덮밥을 준비했습니다. 냄새와 불순물 없애기에 소금으로 씻고 뜨거운 물로 불의 겉을 익혔습니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회덮밥은 회 못지않게 밥도 중요합니다. 설악산의 탄산약수를 공수받아 지었습니다. 없이 연하고 쫄깃할게 감칠맛이 나는구나. 감사합니다. 후계자 선정을 위한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조리학교 겸임 교수로 유촉되기도 했습니다. 고이장님 가보자. 한 폭에 동양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솜씨예요. 드셔보시죠. 아주 쫄깃하고 담백한 게 황밥 맛을 그대로 살려냈구먼. 저는 홍게탕을 준비했습니다. 인삼 대신 홍삼을 썼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10시간 정도 달여 육수를 만들고 홍삼은 따로 육수를 내려 반반씩 섞었습니다. 홍삼은 어떤 걸 썼느냐? 천삼을 썼습니다. 잘했다. 자, 그럼 어디? 와인입니다. 홍게탕에 와인이라. 이번 기회에 전 꼭 한국 술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음식의 재개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팀이 영예 1위를 차지할지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단한 요리가 탄생할 것인데요. 예, 속골인가요? 꼬리 요리인가 본데요. 네, 닭꼬리찜 양념으로 고추장을 쓰는군요. 그러네요. 고추장은 처음입니다. 땡깁니다. 땡겨. 또한 그가 제안하는 친환경 상차림을 담은 에세이 요리책 번호 중에 구디치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진 닭꼬리찜. 작품을 꾸미고 계신데요. 아, 이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고추장 소스 맛이 아주 독특한데요.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는 맛을 찾아보았습니다. 수고했다. 형도 축하해요. 형.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아, 나 형 틀렸다는 건데 한번 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요. 충분히 보여줬어. 돌아와라. 갈게 형.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늦었다. 어디 좀 들렸다 오느라고. 칵테일부터 한잔 하실까요? 목넘김이 부드러운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우물 죽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송로버섯으로 만든 리시니 파스타와 트러플 오믈렛입니다.
비켜, 내가 할게. 나 너무 먹였어. 움직여야 돼. 너 입맛 없던 얘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네 말, 네 눈빛, 네 마음. 하필 오늘 바쁜 날. 우남정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너라고. 우리 결혼하자. 데뷔 15년여 만에 처음 해보는 키스신이었고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번. 전복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님께 바치는 최고의 진상품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물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이죠. 손님을 접대할 음식을 위해 공을 들이는 시간 또한 기다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I really like this seolmyeongtang. Thank you very much. Thanks. 시실리 2km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런하는 석태를 연기합니다. 애들 풀면 3일이면 잡어. 어차피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야. 너 아직 거기냐? 답답해? 그 상태에서 전화한 너도 대단하다. 죽는 걸 보고 가든가 이 새끼야. 차마 친 건 못 죽이겠더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시실리라는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허! 야, 이런 데 별장이 다 있네. 저번 너무 펜션이라 그러더만. 예, 예? 아, 고기가 다 타는데. 농사지. 농사지. 저기 문 안 여시면 좀 따고 들어갑니다. 아, 문 열지 마세요. 문 열지 말래잖아. 아따 이 양말아, 그 좀 빨리 끊고 나오지. 그 고기 다 타는데 뭐 하고 있나? 전화는 언제 복구되죠? 내일 오전. 이제 전기까지 해먹는다 이거지? 이거 아니 이게 이거 진짜 같은데요? 그러던 중 창정이 형이 그를 쫓아오고. 여보세요? 벽에 뭐 헛소리 그만하고 어디야 지금? 형님 벽이 살려달라는데요. 죽어! 죽어! 하지마. 죽어! 살려줘. 형님! 죽는다. 하지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살려줘. 아직도 그 벽에 살려달래냐? 예. 벽에 사줘. 벽에 못 샀다고? 벽에 사달랜다. 그렇게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나는 고난의 여련을 펼치게 됩니다. 석대 맞지 이거? 입장하셨는데 말인데 형님. 손 좀 봐봐. 튕겨줘라. 그만의 코믹한 빙의 연기가 펼쳐집니다. 웬일이니? 또 살았어. 석태야. 어디 그 사람 몸에 칼만 대봐요. 혹시 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이지? 그치? 하여간 그만둬요. 송이 맞지?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 너 그러니까 가라. 저 야, 하던 일 계속 하자. 그 사람 몸에 칼만 대봐요. 됐다. 김관장에서는 쿵우 김관장을 연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쿵우 3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성명이나 하자고. 나는 핵견하는 김관장이고 검도하는 김관장. 잘 부탁합니다. 김석호라고 합니다. 자네 쿵우 실력이나 한번 볼까? 그런데 영화 속 무술은 쿵우가 아닌 보다 화려한 우슈였고 그렇게 그는 3달간 하루 8시간씩 우슈를 배웠다고 합니다. 널 지켜보겠어.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젓가락으로 흥한 자, 젓가락으로 망한다. 정신사로 와서 밥 못 먹겠네. 검도야 가자. 전 아직 덜 먹었는데요. 응?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야. 어? 쫓아왔습니다. 에 정신들! 말로 하시죠.
말로 하자. 아,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만들 하시죠. 당장 여기서 꺼져. 얘들아. 거의 모든 장면을 대역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토끼라! 신발! 싸라! 싸라! 쌌다! 아 진짜 같이 못 치겠네! 봐봐! 딸 이런 건 했어야지! 큰일 났댈게요, 그녀! 이보! 요즘에도 이런 무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무술? 아, 이 어린 놈 자식들이. 반장님 오십니다. 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출연작을 봤다고 합니다. 헨 메이크업 부학 차업한 깜랑맛. 주황님은 쌀공 깜냥 벤츠 인용 깜 찡찡이야. 영화. 외국 사람인 거지? 부학 백프라이. 라오페 파라실라빠. 그 사람은 뭐이? 나이겠니? 나이 깜. 나이온 반다이. 살이 거. 아니, 야! 주전자 좋아? 물 좀 빨리 가져와라 좀. 어? 하고 있잖아요. 맨날 주전자. 그래, 나오네. 나라라 허동구에서는 야구부 권 코치를 연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힘들어서 그래? 어, 야, 임마 너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나 전학 갈 거예요. 번호. 8, 번호 끝. 8명으로 야구로 태하냐? 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배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해냅니다. 너 뭐니? 너 야구가 뭔지 알아? 안타 알아? 너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너 정말 야구할 거야?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6시간 이상 계속되는 촬영 강행군이었다고 합니다. 애들 물 좀 그만 먹여! 동구!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근성이 참 대단합니다. 동구가 야구를 하긴 합니까? 물반장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저건 처음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못할 수도 있나요? 네? 돌아가면서 저도 가끔씩 하고요. 야구하면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아버님,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주저다 들고 뛰기 쉽지 않은데. 야, 집중해! 야, 배트 높이 뛰어야지! 1루 뛰어야지, 1루로! 여기가 1루, 2루, 3루, 홈, 4루는 없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간다! 오케이 바리?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다. 오늘 동구 쉴 때까지 한 명도 집에 못 간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촬영이 전주에서 진행되었던 탓에 아역 배우들은 영화 촬영 장소인 진북초등학교로 3개월간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전학 수속을 밟았다고 하네요. 너 정말 학교에서 너무한다. 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너 바보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난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저쪽 학교에선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서류동은 동구가 비밀병기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씹어봐. 인상을 최대한 더럽게. 그리고 바짝 끼고 다리는 이렇게. 네, 상대팀 선수가 쳐다보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맞지? 나도. 챙기고. 허동구 전담 코치야. 어떻게 좀 해봐라. 응? 빨리 들어. 아웃! 야 임마 너 왜 안 들어와? 물 반장! 아 페인트 좋아! 그는 5도 방정 수신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코치님 그만하세요. 안타 하나면 끝이야. 빨리 끝내고 피자 먹으러 가자. 배 아파서 못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뭐, 왕.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던져야지. 봐봐, 나가. 내 말 잘 들어. 너 주전자 계속하고 싶지? 네. 6회 말 마지막 공격. 이사야 주자는 말로. 야구는 이제부터야. 오케이, 바리. 이름은 이준서. 재벌 3세지. 그래, 돈이 많아 그렇지. 누가 봐도 치질이상이지. 돈이만 먹어주니까 통과. 용의슈도 미스신에서는 재벌 3세 이준서를 연기합니다. 빨리 안주인이 생겨야 인테리어도 바꾸고 할 텐데요. 미수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런 느낌 준 사람 미수씨가 처음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거. 미수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이건 연인들의 축복이에요. 사랑을 이어주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촬영을 하면서 한예슬의 얼굴이 너무 작아 감탄했다고 합니다. 저요? 이 남자 로맨틱이 뭔지 제대로 안다. 이러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안 돼. 아직 다 죽이는 일러. 아직은 아니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로맨틱하네요. 노력한 대가로 키스까지는 해준다. 여태까지 맡은 역 중에 가장 부유한 역이었다고 합니다. 미수 씨가 타면 어울릴 것 같아서요. 천사 같은 미수 씨를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전 준서 씨를 만나는 거지 배경 땀이 생각나지 않아요. 미수 씨.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이렇게 먹어야 제 맛이 나요. 아 맛있죠? 나 여기서 다섯 번 자인 거 알아요? 너도 별 수 없구나. 근데 미수 씨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번엔 미수 씨가 한번 줄래요? 네? 깊이 펴서 주세요, 손으로. 아, 미수 씨 손맛이 최고네요.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2021년에는 하비에르 바르뎀으로 완벽 변신한 오중 바르뎀이 등장하는 바른치킨 마스로 바르뎀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르뎀. 바르뎀. 직장 상사가 퇴근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가기 전에 좀 내일 오전까지 제안서 좀 좀. 괜찮나요? 아, 저는 그래도 좀 머뭇거리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막혀요. 그럼 하나만 더. 네. 이거 요즘 최악이에요. 뭐 했는지 자꾸 캐물어. 권대리. 네. 오늘 뭐 어디 가나 봐. 그래. 간다. 괜찮나요? 이렇게 함께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들어가세요. 연락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저 바르뎀. 그만해.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홍보대사를 오랫동안 맡았으며 자선음악회와 같은 각종 행사에 두 발 벗고 노기런티로 참여하는 등 많은 선행을 실천하며 사회적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인표 시네라 부부의 소속사 TKC 픽처스와 계약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